오늘은 참 긴 복음을 읽었습니다. 저도 나름 빨리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원래 빨리 읽는 것에 잘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빨리 읽으려고 하면은 막 말이 틀리고 해서 참 애먹고 읽었습니다. 어떻게들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복음 내용이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기에 어떻게 이 내용을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강론을 해야 될까 참 마음속이 심란한데 자 천천히 풀어보죠. 저는 오늘 제 영명축일인데 영명축일이 주일에 밀려서 내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기뻐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미사에 나오며 나는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가지고 이 미사에 왔는가 아까 제가 미사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신앙은 무엇인가? 그리고 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신앙의 내용들이 정말 나에게 샘솟는 기쁨이 되고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삶의 어떤 토대가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쩌면 영적으로 또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갈증 속에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을 좀 담기도 하였습니다. 또 제가 놀랬던 거는 우리 카톨릭 신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내지는 아 이것이구나 라는 어떠한 답을 얻지 못하고 때로는 점을 치러 다니고 때로는 다른 종교도 기웃거리고 또 어떠한 방송이나 그런 데서 스님이나 다른 분들의 가르침에 듣게 되고 또 감동도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만병통치약 아 내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이 신앙에 귀해서 그 답을 내가 원하는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격적으로 영명축일 맞이 어떤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답을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아무 때나 드리는 건 아닌데 기대하셨어요? 그렇죠? 어디서도 얘기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 영어미사 때는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나의 어떤 것에 하느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어. 또 하느님이 이렇게 나를 살게 하셨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이 맞을까요? 어쩌면 이 말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모두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대목이죠.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선물,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란 선물은 사랑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유를 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박하고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거는 사랑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자녀가 정말로 그 자유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어나기를 바라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녀를 그 틀 안에다 가둬두면은 그 억눌린 자녀는 말라갑니다. 영적으로 말라가고 정신적으로 병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느님의 권한을 또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잘 만들어 나가고 함께 이렇게 경작해 나가고 하는 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이 아주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권한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데 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권한을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만 사용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보셨을 때는 세상을 파괴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 구약성서에 계속 나오는 율법에 대한 큰 어떤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약성서를 보면 우리 이 인간의 역사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상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권한을 하느님 뜻 안에서 잘 사용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바로 하느님의 신성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그 선함을 통해서 세상에 하느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느님께서 구약성서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얘기하셨던 내용들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좀 안 것 같다가 내일은 잊어버려요. 또 안 것 같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다른 모습을 만들려고 송호를 황금으로 만들고 또 다른 상을 만들고 계속 그래왔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구약의 그런 흐름 안에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여줘야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샘플을 좀 줘야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이쯤에서는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가 하느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모습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며 또 친구라 부르며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세상에 하느님이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의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된다. 누군가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말은 쉬워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잘 하느님 뜻 안에서 사용했을 때 우리 안의 열망, 우리 안의 어떠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미사 때 아까 말씀하신 거 시작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는가, 우리가 이 자리에 무엇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왔는가, 우리의 열망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 방향 안에 있느냐, 다른 방향 안에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열망이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이 뜻하신 그 창조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무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이 알고 싶어요. 그래야지 내가 더 잘 하느님의 신성을, 하느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쁨 안에 살기를, 이것이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기쁨이죠. 그 기쁨 안에 살았을 때 이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고, 이 신앙생활이 엇나가지 않고,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다른 종교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무엇인가 혼란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기쁨,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바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느님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내가 당신을 보니 신을 보았소. 이것이 바로 어떠한 사람이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보고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아,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나니까 나는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당신의 꿈이시자 창조의 목적입니다. 오늘 복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 생수는 좀 말이 어렵죠. 우물가에서 산다수 뭐 이런 거 생수 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물, 끊임없이 갈증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 내면에서 샘솟는 그 기쁨, 그 충만함에 그 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사순식이 지내면서 내가 그래서 지금 내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열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의 창조의 뜻에 맞지 않게 가고 있었다면은 돌아가야죠. 다시 하느님의 뜻 안으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사순 시간에서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참된 희망, 참된 기쁨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순 시계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서는 그 샘솟는 기쁨을 갖고 이 세상은 비록 완벽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지만 이 세상은 비록 불공정하고 때로는 억눌림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샘솟는 기쁨을 안고 이 긴 우리의 어둠을 통과했을 때 인내로서 그 길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